안녕하세요, 구달반입니다. 다시 Surviving Mars를 플레이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DLC, Space Race가 출시되면서 새 컨텐츠도 추가되었겠다. 그리고 이전에 플레이했던 것만으로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작해볼 겁니다. 이전에 인구를 최대한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 도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새롭게 게임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게임의 이름에 걸맞는 도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화성에서 살아남기.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살아남는 게 어려운 방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잘 곁들여지겠다 싶어서 동시에 제가 달성하려고 할 게 업적 중 하나가 스페이스 Y 후원자를 고르고서 난이도가 500% 이상일 때 모든 후원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있습니다. 0.1% 달성률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로웠고 한번 이거를 핵심 삼아서 핵심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업적 들어갈 거라면 또 흥미로운 게 두 개 있어서 곁들여서 실패를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해보려고 할 게 스페이스 Y 고른 김에 100일 이내에 200개 이상의 드론을 가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을 데려왔을 때 파운더라고 해서 설립자라고 불리면서 10일이었나 며칠간 살아남게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으로 통과시키는 게 또 업적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해 볼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설정들 한번 들어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Y 골랐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특성들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 Y는 이제 하중이 줄어들지만 더 빠르고 더 적은 연료, 로켓이 이제 초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0 매일 연구 들어오는 거는 또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고 태양 지별판, 이거는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설정과 얼마나 잘 호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진영의 특성이니까 예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스페이스 레이스 DLC 그게 출시되고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모르신다면은 각 진영마다 특수 건물들도 막 추가되었고 뭐 로켓들도 다 다른 거는 아닌 걸로 알지만은 막 예 차이점들도 생겨나고 이제 진영 후원자들이 좀 더 고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정 스페이스 레이스에 추가된 진영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뭐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있는 거 보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 플레이한 거 그렇게까지 특이하진 않으니까요. 스페이스 Y 고른 적도 없다는 것도 부담없이 고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져야 했으니까 미스터리 어려운 것 중에 골라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전쟁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거주지 이것도 스페이스 레이스에 추가된 건데 AI 진영 3개 들어갑니다. 이제 게임 규칙 이게 정말 어렵게 그냥 이 플레이가 실패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죠. 지금까지 많이 플레이했으니까 그냥 심심해지지 않도록 기술 다양성 찍어 주었고요. 이건 난이도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 다음에 모든 자연재해 최대치가 되는 거 골랐습니다. 솔직히 시작하는 지점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를 더 안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난이도 높이고서 이것들을 그냥 끄는 것도 있는데 다 끌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 막 반역자의 외침이라든가 긴 여행 최후의 방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 정도로 너무 큰 족쇄를 채우는 것들을 고르지 않는 이상은 예 시작 지점 아무리 어렵게 해도 500% 안 되기 때문에 한두 개는 골라야 되는데 그럴 거라면 이게 더 재미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기술들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제외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오리 바람 정말 끄고 싶었는데 3개 킬 거라면 4개 키죠.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작하는 화물인데 이거는 지금 손대지 않을 거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변경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자원을 얻을 것들이니까 자, 시작하는 지점 난이도 500% 이상이 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패스파인더가 착륙한 지점 근데 물이 최대치가 아닌 거 얼마나 필요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내려오면은 물이 최대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510%. 시작해보죠. 자원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제가 게임을 그냥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똑같은 설정으로 하지만은 랜덤을 바꾸기 위해서 아 본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스페이스 레이스 DLC 무료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무료로 제공해준 파라독스 인터랙티브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동시에 예전에 플레이할 때도 여러 차례 언급했었지만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드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오케이, 지금 시작하는 시간 정지 시키고요. 천천히 갈 겁니다. 게임 오버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오케이, 콘크리트가 적다는 거에 대해 걱정했는데 시작하는 지점에 하나 있다는 거 다행이고요. 솔직히 하나만 있으면은 게임 막 중반까지는 콘크리트 부족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변칙 현상 하나 있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금속 뭐 매장은 중요하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거 두 개나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일단 스캔을 통해서 더 좋은 자리가 없을까 확인해 봅시다. 물이 있으면은 제가 빠르게 사람들 받아들이는 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간이 적다는 것 때문에 83%부터 찍어야 되겠군요. 제발. 오케이. 후. 잘못 클릭하고. 아. 지금 전혀 필요 없는 특수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거죠. 특수 이게 명 과학 또는 뭔가 행복도 보너스일 텐데 아이콘으로 아직 모르겠고 스페이스 레이스 출시된 걸로 인해서 제가 서바이벌 마을을 다시 뛰어 들어갔었는데 별도로 길어봤자 한 5시간밖에 플레이 안 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것 정도로 만족하게끔 87%. 근데 이미 여기 어디선가 출발할 거면 이거 좀 너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 콘크리트가 이미 있다는 것 때문에 100% 여기 근처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내려가봤자 이제 유통망이 더 길어질 뿐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예, 요건 절 막혀 있으니까 안 되겠고 이 둘 중 하나인데 여기가 핵심이니까 위를 찍어줘야 되겠네요. 제발. 이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오래 센서 초반에 건설 안 하고서 탐사를 스캔을 별도로 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할 텐데 그러면은 어디에 시작할지 봅시다. 일단 금속 빨리 모으고 콘크리트 일단 얘가 방해하면은 또 좋지 않으니까 요 모서리가 좋겠군요. 바로 연구 이제 랜덤을 찍었는데 기술 다양성을 골랐더라도 설명 제가 넘어갔지만은 그 초반에 얻을 기술들은 여전히 초반에 뜨고 후반에 예 순서는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그냥 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로선 이거 말고는 저에게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군요. 이런 오케이 그리고 바로 지금 골랐던 화물에서 예 시작하는 로켓 엄청 많죠. 예, 돈이 금방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될 거예요. 심지어 로켓을 해제하면 얼마더라? 지금 생각을 이거 안 했지? 멋지죠 로켓 생김새. 얘를 해제했을 때 얼마인지 봐야 되겠어요. 초반에 자원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몇 대 데려와가지고 연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제하는 걸로 제가 충당할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생겨난 보급 포드를 이용해서 지금 바로 보낼까 했던 건데 만약 해제하는 게 한두 대 해제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예 그쪽으로 가야죠. 일단 스캔할 지점도 그러면 예 여기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갑시다.
이거는 편안함 증가군요. 700 나쁘지 않고 600. 오케이. 매장 양도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유롭진 않습니다. 시간도 가능하면 느리게 빠르게 가속시키지 않을 거고요. 아, 네. 얼마나 느린지 깜빡했다. 오케이. 로켓 해제하는 게 어딨냐. 30과 10. 나쁘지 않아요. 초반을 가속화시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지 폭풍을 최대한으로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들이, 자연 재앙들이 유지 보수에 얼마나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자립을 해야 돼요. 모든 자원이 생산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거로 빨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시간이 저의 편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성급하면 안 돼요. 그게 또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게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더 빠르니까, 왜 빠른 게 중요한지는 나 좀 있으면 언급할 텐데 얘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 아 근데 스페이스 Y 덕분에 로켓이 페널티 없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지 않게 도착할 수 있으려나? 금속 하나가 얼마지? 50이죠. 다섯 개가 하나당 10. 얘를 해제했을 때, 포드를 해제했을 때 금속을 한 다섯 개 주던가? 지금 탐사기를 데려오는 게 지금 오케이. 그냥 보여드린 적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한두 시간 여기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져오라 합시다. 그러면 일단 범용 보관대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빠르게 빠르게 가져오라 하고요. 왜 제가 급하게 탐사정을 데려오려고 하냐면은, 일단 제 업적 목표인 게 그 지금 살아남아서 이걸 다 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촉박하진 않아요. 살아남고 이거 다 깨면 돼요. 각각의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깨는 게 좋고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보너스로 각 그 목표 단계를 달성하는 걸로 연구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거주지들, AI 거주지들이 생겨났죠. 경쟁사. 얘네들이 먼저 달성하면은 제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문명에서 막 불가사의라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거창한 그 예인데. 그래서 변칙 현상 탐사하기, 이것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등급의 0.1%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던 게 러시아로 플레이를 해서 난이도 500% 이상에서 인구 500명 이상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고른 이유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는 예, 진절머리 날 만큼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AI가 벌써 목표 단계 거의 달성했다는 거, 뭘 달성했을지 모르겠네. 지금 어떤 회사, 브라질과 국제화성, 그 다음에 러시아. 아, 의도적으로 AI도 난이도 높은 애들 골라줄 걸 그랬나. 경쟁하긴 할 테니까. 오케이. 지금 초반에 주어진 건물들 스털링 일단 그 유지보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필요 없으니 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집을 해야죠. 드론 허브 하나 짓고, 위쪽에 뭔가 필요한 게 떠주길 바라면서 저기쯤에 지어주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스페이스 레이스 처음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생방송으로 한번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그 출시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완전 잊어버렸었네요. 근데 이제 재업로드한 것도 아니라서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모르실 테니까. 그때 언급했었는데 이제 솔직히 DLC도 아니고 뭐 DLC와 동반되는 업데이트, 그 이전 업데이트였다. 콘크리트 축출지에서 이제 얼마나 지표면을 차지하는가, 덮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매장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덮고 있으면은 그걸로 전체를 다 축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왔다. 빨리. 오케이, 저기선 금속 초반에 쫙쫙 모이는 거 좋습니다. 허! Oh no. 아이언맨 모드처럼 플레이를 하진 않을 거지만 제가 바보같이 실수한 것은 제가 손대진 않을 거예요. 세이브 로드 막 신공 발휘하진 않을 겁니다만 예 이런 이게 지금 데미지 입게 한 거죠. 참 더 이상 차량들 개별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드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기는 필요하지만 방금처럼 터진다면 뭔가 데미지를 입는다면 수리는 필요해요. 잠시만 너가 단축키를 3부로 해놓지. 오케이, 그 다음 연료를 이제 빨리 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너 초반에 오케이 로켓들 재활용이 필수는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그냥 보내 예 쌓아둘 순 없죠. 오케이 탐사한 걸로 인해서 잠시만 변칙 현상 자체가 천주면서 아 아직도 이거 고쳐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약을 안 해도 가지고 날라갔어요 지금. 아 이런 예 damn it. 오케이 이런 바보 같은 저건 진짜 불러오고 싶네. 예, 200 변칙 현상을 통해 250 들어오고 또 1000이 날아갔어요. 연구 하나 지금 단계에서 얼마 들죠? 1000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지났을 테니까 대충 한 500 정도 날아간 거죠. 이런 오케이, 얼른 스캔 근처 빨리 합시다.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다 하죠. 어차피 재활용 불가능한 거라서 광물 5 얻고요. 5 맞네요. 그러면은 50 돈과 동일한 가치니까 50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혹시 오케이. 일단 전체 다 예약은 해두고 나중에 그냥 취소해가지고 바꾸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할 거예요. 노출돼 있는 자원들 35, 20 이것도 확실히 편리해졌는데 이제 수송로 예 수송로 결정하기 해서 여기 한 다음에 이 범위 보이죠? 떡하니 금속 들고 여기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라.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게임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보고서 지금까지 못 보셨다면은 200% 발전했다. 두 배 발전했다는 분명 말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오케이. 얘 범위 내 그냥 최대한 많이 찍자. 상관없고. 4개 정도 해주면 기본 버프 10%에다가 인접한 걸로 인한 버프 다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죠. 금속 계속 모으고 있고 콘크리트 들어오고 전력 밤이면은 지금은 상관없지만은 It's not every day that we have the luxury to choose from what Mars has to offer. 예전에 제가 그 품질이 오케이 휘소 금속으로 분명 가야 되는데 위치가 멀면 의미 없어요. 탐사한 곳에 튀어나온다면 정말 좋겠는데 확신이 없으니 하지만 휘기 금속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이거를 빨리 추출하기 시작할 수 있으면은 재정을 충당하는 게 쉬워지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 한 명 받아들일 거라. 다음에 이상한 데 들어왔다. 아니네 나이스 여기네.
아, 여기네? 그리고 희소금소 이미 있었구나. 매우 높은 등급인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금속은 잘 모이고 있으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할때 등급이 좋고 나쁘고가 얼마만큼 패석을 튀어나오게 하는가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진짜 게임을 배워나갈 예전에. 그리고 그걸로 아직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걸 최근이라지만 두세 달 전에 알게 된 걸지만 폐기석 생산량도 결정하는 거지만 높은 등급수가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냥 동일 그 노동력 대비 튀어나오는 자원 값도 높아집니다. 높은 등급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생각만큼 초반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진짜 팍팍 가동시킬까요? 지금 빨리 도움을 만들어서 일들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오케이 연구 나쁘지 않고요.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그냥 도움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이 지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을 한 명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솔직히 수입하는 식량으로 살아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필요 없다면은 농장이 필요 없다면은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폐기협약 저중화 별로 매우 별로. 근데 아파트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건 취소하고 지금 여기 고도가 어떠했지? 그거 안 봤네. 하나당 오케이 8%. 지금 폰트 깨지는 것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 넘어가죠. 아, 연구 천줄 거라 예상했는데 연구 증가 보너스구나. 한참 후에나 도움이 될 거고. 오케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보자 얼마 주는지. 도움 건설 자체도 500이고요. 아, 로켓 오케이 이거 빨리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최초의 거주 이거는 달성 못할 거예요. 러시아가 또 도움 건설 인구 증가 이런 거에 정말 버프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도 힘들 텐데. 이런 것 정도는 제가 힘들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자가 복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지만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해봅시다. 그러면 대형 가습기가 하나당 1 제공했었나요? 하나당 1이니까 그러니까 연료 정제소와 1대1 비율인데 아,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이거 항상 하나씩은 달고 오는데 왜 이거 없었지? 돈이 왜 이렇게 많지? 머리 뒤켠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 비싸. 그다음에 드론 허브는 아직 필요 없고 드론 양을 늘리면서 멀리에 있는 광물들 계속 끌고 올수 있다면은 나쁘지 않고 궤도 스캔 싸질 때까지는 사는 거 낭비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쌓여 있을수록 앞으로 진행하는 게 편리해지니까. 콘크리트 속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지금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라면 두 개씩 들고 오는 거 맞죠? 오케이. 콘크리트 축출 하나 더 늘리고
와우. 피해야 되나? 피해야 되나? 오케이. 저 정도군요. 물 발견하기야. 운 좋은 녀석. 드론 그 운송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딱이죠. 저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수리하는 게좀 어려운데. 이렇게 변칙 현상 두개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아요.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는 게 그냥 자연 재앙에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게 최고군요. 너 어디 가니 근데? 뭐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 아, 여기에도 영. 아, 이런. 저게 빨리 수리가 돼야 되니까 한명 그냥 끌고 가죠. 수리하라고. 전력 충분할 테니까. 너는 이제 생산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할 거면, 예, 스페이스 Y의 특수 건물입니다. 태양 직결판. 금속은 지금 넘쳐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폭풍 같은 게막 들고 일어날 거라면, 근데 활동 범위들이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긴 해요. 저쪽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막 나오진 않을 거고. 그냥 부착을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태양 만들 거라면 저장도 필요하고요. 좀더 유용한 기술 아직 안 떴죠? Research complete. Anomaly 이렇게 수리가 끝났는데 요 위험한 데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거 빨리 고치라 하고 Sector scanned. 물 도움 건설하기 좋은 데를 지금 못 짓고 있죠. 이렇게 왔네요. Resources are low. 고장나는 일이 있으면 얘가 고치러 갈 거고, 그 이전에 일단 요 32개 금속 모아두라 하죠. 리서치 컴플리트. 오케이. 저중력 환경 터빈 연구 끝났다고? 오케이. 이거 초반에 얻을수록 지금 제 다음 업적 달성하기 쉬워지겠군요. 한파 닥칠 거니까 있을 필요 있겠고요. 사람 받아들이기 전에 완전 잊어버릴 뻔했네요. 끝났죠, 지금 할수 있는 거. 오케이. 30, 범위 딱 바깥이라. 이렇게 콘크리트 늘리고 있는 상황. 그 이상 찍는 거는 좀 무리가 할 수는 있는데. 금속밖에 쓰지 않죠. 연료 일단 생산부터 합시다. 이쪽으로 가요. 물 생산 딱 시작하니까 폭풍 닥치면서 예, 생산 중단되겠군요. 참 좋네요.